내기? 내기. 내기. 어, 하지 마요. 지금 막, 그냥 막 얘기하는 거. 실제 내기? 그 지진 나기 전에 매기가 이렇게 막 발광하면서 돌아다닌다고 들었거든요? 매기가 발광하면 어떻게 발광합니까? 수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과학책에서 봤어요, 진짜로. 자, 이휘재 씨 5초 드릴게요. 시작! 지구가 멸망하는 10가지 가설 중 마지막은 벌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. 벌? 어? 이거 어디 들은 것 같은데? 정답이다. 정답이다. 왜요? 벌이래요? 아까 그거 막 긴장하는 거 봐. 벌이야, 벌. BBC 방송에서 본 겁니다. 아, 진짜? 벌이야. 이거 그게 웃지? 아, 근데 안 돼. 하나. 어, 어떡해. 제발 제발. 운이 안 좋아. 제발. 셋. 세게 세게. 그래, 셋. 사실 마지막에 심었거든요. 이거예요. 지구가 멸망하는 10가지 가설 중 마지막은 공기가 사라지는 현상이다. 공기야? 빨리! 잘했어. 자, 과연 정답은 뭘지? 야, 자, 궁금하다. 자, 정답. 정답 뭔지 확인해. 태양 양, 정답 보시죠. 정답 보시죠. 머리야. 더 텔레그라프가 발표한 2010년 지구 멸망 10가지 가설 중 마지막은 바로 세계에서 꿀벌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상. 이미 오래전 아인슈타인,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도 4년 안에 멸망한다고 예언한 바 있는데, 못된 작가들.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% 이상이 꿀벌로 인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말하는 사실. 그만큼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꿀벌. 그런데 꿀벌 감소 현상은 2006년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해 아시아와 아프리카, 중동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저거 내가 우리 집에서 키워서 안 됩니까? 꿀벌이 줄거나 사라지면 식물들이 번식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어 결국 식량 대란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구 멸망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. 2012년 종말론을 대하는 대중들의 생각은 어떨까요? 먼저 마이너스 통닭을 뚫어서요. 정말 이제까지 못해본 거를 다 해볼 거예요. 제 가족들한테 효도하고 싶어요. 군대 가야 돼서 그냥 군대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. 사람이 자기 앞날 모르니까요. 그냥 자기한테 일상에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면은. 막 스티븐 잡스 그랬잖아요. 죽는 거 알고 살아야 돼서 잘 살 수 있다고. 살아있는데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게 나거든요. 오늘도 지구 곳곳의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을 보며 혹시나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? 온갖 추측과 예언이 끊이지 않는 2012년은 바로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이 말하는 최후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정말이 두려우십니까?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.